드릴게요. 참으시나요? 네. 우리 진주는요, 언뜻 정상인 듯 보이면서도 언제나 정상에서 1cm씩 만큼 벗어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손주씨 역시나 왼쪽부터 시간 충분히 갖고 바라봐 주시고요. 예측이 불가한 막무가내 성격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따뜻하고 진중한 면을 동시에 가진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하네요. 네. 한번 바라봐 주시는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우리 천주씨 너무 오랜만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천주씨가 유쾌한 연기 변신을 해 주실 겁니다. 정말 벌써부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천주씨만의 생활 연기, 코믹 연기 얼른 보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진주 매력부자 다양한 포즈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우리 매력부자 진주가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내는 하트, 네. 오른쪽 먼저 봐주시고 하트도 먼저 보내주시겠어요? 예, 오른쪽 꼭 하트, 예, 좋습니다. 정상치 않습니다. 예. 중앙도 하트 보내주시고요. 왼쪽도 하트, 네. 진주만의 스웩이 느껴지네요. 우리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천우희 씨 잠시 무대 아래에서 전영희 씨 단독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씨 나와주세요. 네, 우리 전영희 씨는요, 다큐멘터리 감독 이은정 역을 맡았습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시간 충분히 갖고 몰아가 주시고요. 무작정 시작한 다큐멘터리가 예상치 못한 흥행 기적을 일으켜 우리 벼락부자가 된 은정, 네. 가운데서 한번 바라봐 주시죠. 네. 우리를 보면 절대 참지 않는 불같은 성격으로 시청자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충무로에 떠오르는 별, 전여민 씨가 안방극장에서는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우리 전여민 씨, 진주가 매력부자였던 우리 은정은 정말 그냥 부자 아닙니까? 네. 있어 보이는 포즈, 예, 좋습니다. 예, 분해한 포즈, 예. 머니 스웩 좀 보여주시죠, 예. 머니 스웩, 예. 아,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그대로 한번 바라보시고, 예. 머니 스웩, 예. 50평대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예. 30살의 은정이.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되셨죠? 마케팅 팀장. 황현주 역을 맡으셨습니다. 네, 김현진 씨 역시나 왼쪽부터 시선 바라봐 주시고요. 드라마에 PPL을 넣기 위해 이기로 돌이끼는 마케팅 팀장이자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는 워킹맘으로 변신하셨다고 합니다. 가운데서 한번 바라봐 주시죠. 멜로가 체질에서 짠내를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우측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과연 한진 씨가 이번에는 어떤 역할로 연기 변신을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손부랑 하트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우리 한준은 멜로가 치질에서 짠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은 씨. 네. 뭔가 좀 간절하고, 네. 그런 포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조선을 뭐, 예, 좋습니다. 아유, 주리에 나온 장하시던 모양이야. 따는데 아유, 예. 아유, 좋습니다. 예. 왼쪽도 한번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요. 간절한 소리로 두 손을 흔히 모으고, 예. 시청자 여러분, 멜로와 체질 꼭 봐주세요. 선방사수 우측도 한번 그대로, 예. 좋습니다. 오늘만큼은 뭐 짠내가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평소 찍으러 오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은님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으로. 안재용 씨 무대로 모시고 단독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용 씨 나와주세요. 네. 우리 안재용 씨가 반쪽이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네. 우리 안재용 씨는 인생에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드라마 PD 송범수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주고 계시고요. 네. 범상치 않은 드라마 작가 진주와 엮이면서 코끼리들만 알았던 그의 앞날에 비포장으로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중앙 바라보시고 손도 흔들어주고 계시고요. 스타PD로 돌아온 안재욱 씨의 새로운 변신 내일 밤 10시 50분 JTBC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가운데도 시간 충분히 갖고, 네. 바라봐주시고. 우측도 한번 바라봐주시죠. 우측, 예. 반대쪽.
손 한번 흔들어주시죠. 예. 환한 미소도 좀 보여주세요. 우리 범블리 신드롬이 예상됩니다. 예. 우리 안재홍 씨, 예, 잠시만요. 그 손범수는 자기애가 충만한 인물 아닙니까? 예, 자기애 가득한 분이 혹시 뭐 있을까요? 그 스스로가 본인을 안아준다. 예, 좋습니다. 예. 나는 내가 제일 좋아. 네. 그대로 왼손도 한번 몸 돌려서, 예. 난 내가 제일 좋아. 내가 최고야. 네. 범수 잘하고 있어. 예. 우측도 그대로 한번 말아봐 주시죠. 예. 범수 가지고 천상천한 유아독존. 손범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무대 안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공명 씨 무대로 모시고 단독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 씨 나와주세요. 네.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1600만 영화 극한 직업에서 남녀 형사 재훈으로 극한의 코믹 연기 보여주셨던 우리 공명 씨. 이병헌 감독님과 함께 이번에는 드라마 마케팅팀 신입사원 추재훈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재훈이네요. 초롱초롱하고 해맑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에는 감춰진 반전 속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내일입니다. 많이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몇쪽부터 바라보시면서 우리 신입사원 아닙니까 재훈이 신입사원만의 패기 넘치는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포즈 뭐 있을까요? 분명씨 네 열정 넘치는 포즈 아! 좋습니다. 네네 네. 네, 분명씨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